일교차는 오르락 내리락. 지금 우리 아이의 몸의 면역력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는 시간 오늘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이 시국 상황 때문에 아이들 면역력 걱정 많이 되실 텐데 그 걱정을 저희가 덜어드리겠습니다. 훈훈한 남자들의 쇼타임. 훈남 쇼쇼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세계 오싹 훈남 저는 재혁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신세계 또 훈남 2 봉구 송봉근입니다. 야. 형 요즘에 건강 어떻게 챙기고 있어요? 아, 저는 요즘에 건강 홍삼을 좀 먹고 있어요. 면역력 증진을 위해서 홍삼 좀 많이 먹고 있죠.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건강을 위해서 또 면역력을 위해서 무조건 찾게 되는 제품 첫 번째가 홍삼이잖아요. 네. 자, 자기 스스로 뭐 지금 제 나이대라던가 아니면 어른분들은 스스로 챙길 수 있습니다. 자기 몸에 대해서. 하지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아이들. 맞아요. 우리 아이들은 누가 챙겨줘야 되나요? 진짜 부모님 우리 아이들을 챙겨주시는 거 우리 어머님들 그리고 네. 아버님들께서 챙겨주셔야 되는데 특히 홍삼을 먹으려고 보면 키즈 홍삼 같은 거 먹으려고 보면 아이들이 씁다고 잘 안 먹으려고요. 상상을 그렇죠. 해보세요. 홍삼 먹을래? 네네. 먹기 싫어!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땐 네. 근데 그 스트레스 저희가 덜어드리려고 오늘 준비한 상품이 바로 비타진생 키즈 홍삼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저희가 비타진생의 홍삼 키즈를 가지고 왔는데 네. 오늘 이 기회에 오늘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오늘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이 기회 무조건 놓치지 마시고 함께 네.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한 달치 저희가 준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이 상품 자체는요 보통 지금 한 39,000원? 맞아요. 거의 4만원대 이렇게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네. 오늘 저희 신세계 오싹 라이브에서만 런칭 기념 이벤트로 한 달치를 33,000원에 자, 무료 배송 33,000원에 이 모든 걸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달치입니다, 오해님. 근데 아무래도 우리 아이가 먹어야 되는 거니까 네. 좀 성분도 보고 싶고 브랜드가 어딘지 좀 제 역시 좀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온 혜택 짜자잔 자, 무료 체험분 두 개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구매해서 이거 체험분 드릴 테니까 네. 드셔보세요. 우리 어머니도 드셔보시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드셔보세요. 진짜 이게 자신감인 거거든요. 이건 자신감. 여러분들께서 진짜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무슨 제품을 파는데 무료로 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왜냐면 반품도 무료로 해드리고 이게 제품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그 과정들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이 제품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 체험으로 드리는 거고 원데이 오늘 할인으로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33,000원의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근데 이제 홍삼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시면서 또 재미난 사연 저희 훈남쇼에게 또 보내주신다면 네. 저희가 스타벅스 기프티콘 쏴쏴쏴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역시나 스튜디오 밖으로 뭐 더 많이 오셨어. 아 오늘도 많이 오셨다. 오늘은 약간 외국인도 오셨네. 봉주르 세뇨리타 마가리타 고마워요. 자 여러분들 어머니 지금 우리 아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고 네. 면역력을 좀 길러주셔야 돼요. 자 면역력은 한순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쌓아주셔야 되는데 어떤 걸로 오늘 보여드리는 비타진생으로 쌓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삼입니다. 진짜 건강에 대해서 무조건 찾게 되는 1등 제품 홍삼. 홍삼. 근데도 저희가 그 많고 많은 브랜드 중에서도 저희가 오늘 비타진생으로 갖고 왔는데 네. 그 이유가요. 그냥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비타진생 대표님이요. 홍삼만 죽어라 팠습니다. 고객님 진짜로 홍삼만 뭐 1년, 2년 아니요. 저희는 무려 18년 동안 이것만 판 거예요. 홍삼만. 야, 진짜. 어떻게 하면 뭐 홍삼에서 뭐 진세노사이드를 아니면 특이 사포닌을 쫙 뽑아낼 수 있는지 자, 구경수가 있으면 국어만 판 거예요, 고객님. 진짜. 국어만 1등급, 홍삼만 1등급. 그 브랜드가 오늘 보여드리는 비타진생이잖아요. 진짜 이게 여러분들이 홍삼을 근데 진짜 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품을 좀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자 일단 YMS님 조카들 거 사야겠어요. 하트표 저도 하트. 자 우리 아이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네. 이 가루 분말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맛 자체는 저희가 조금 있다고 설명해 드릴 거고 네. 이렇게 보시면 포를 뜯었을 때 이렇게 가루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분말 타입이라서? 분말 타입이라서 우리 아이들이 먹기에 정말 편해요. 일단 그렇죠. 맛을 제가 한번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맛을 보고 조금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브랜드가 이렇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먹었을 때 홍삼 보통 어때요?
좀 쓰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먹을 거잖아요. 굉장히 단맛은 올리고 쓴맛은 내렸습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때까지 뭐 다른 제품들이 많아요. 뭐 젤리 형식도 많이 나오고요. 다른 뭐 제품들도 있는데 홍삼 쓴맛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진짜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바나나 분말이랑 그리고 다양한 걸 넣었기 때문에 네. 우리 아이들 지금 먹는 거 보세요. 이게 저희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좀 활용도 있게 가루 분말 형식에서 우유에 저렇게 타서 먹으면 우리 아이들 딱 먹는 거 보세요. 나 사실 이게 가장 좋았어. 아무래도 가루 분말 타입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어린아이다 보니까 눈치가 또 무지하게 빨라요. 홍삼 먹는다고 하면 안 먹는다고 떼쓴 애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무료 수양분을 드리니까 일단 우리 아이한테 분말 타입을 줘보세요. 근데도 안 먹어요? 그러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아이 간식에서 타줘도 좋아요. 네. 뭐 우유에 타서 줘도 좋고 아니면 물에 타서 줘도 좋고 자 12개월 이후에 아기부터는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맞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내 아이 키즈 그냥 주세요. 홍삼 먹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뭐 4살에서 5살부터 홍삼을 먹이는 게 좋다라는 생각들이 많거든요. 우리 네. 아이를 가지신 고객님들이.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이 12개월 이후면 지금 솔직히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환절기면 또 감기에 대한 걱정이 또 많은데 맞아요. 감기 플러스 그리고 이 시국에 대해서 면역력이 진짜 예민하게 저희가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구성 자체를 한 달분을 드리는데 무료 체험품까지 이렇게 두 개를 드려요. 이건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있게 진짜 이거 드셔보시고 우리 아이 하나 먹여보시고 만약 아이가 잘 안 먹는 것 같다. 그리고 활용도 있게 활용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평소에 뭐 물이라든지 우유라든지 그렇게 줘도 무방해요. 우리 아이들이 잘 먹는 이 베를리너 우유 있잖아요. 여기 상표 살짝 가릴게요. 여기 우유를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과 같은 간식을 먹어도요 네. 내 아이만큼은 더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게 오늘 보여드리는 비타진생의 이 집콘솔 편하게 이렇게 너무 건강할 것 같지 않아요 고객님? 그냥 이렇게 섞어서 주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네. 이게 맛 자체가 뭐 이게 향이 강해서 홍삼 맛이 나서 아이들 거부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나나 우유 그 자체예요. 제가 먹어볼게요. 그러니까 이 안쪽으로 보시면요. 성분을 보시면 제 역시 다른 홍삼 키즈 제품을 보면 약간 뭐 인공 색소라든지 합성 원료를 들어간 제품들도 있는데 이것도 똑같나요? 아니요. 저희는 비타진생인걸요. 자 안쪽으로 부원료까지요. 저희는 과일과 야채 농축 분말을 함께 했기 때문에 더 건강한 맛으로 더 재미있는 맛으로 구현을 한 게 오늘 보여드리는 비타진생입니다. 우리 아이를 기르시는 고객님들께 건배, 치얼스. 진짜 이게 맛을 드셔보셔야 돼요. 이게 홍삼의 맛을 없앴기 때문에 후기가 증명을 합니다. 후기 자체가 야 후기가 나는 읽어보고 너무 놀랐던 너무 놀랐어요. 다 아이들이 거부감이 없이 다 맛있게 즐기고 있대요. 진짜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후기도 많을 거고 영상들도 많을 테니까 네. 여러분들 당장 지금 궁금하신 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면서 많이 궁금하신가 봐요. 야 아니 봐봐 PD님 이거 야 이거 MD님 진짜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 어른들 야 이거 기가 막히네. 야 근데 KKI님께서 3개월 정도는 먹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아니 이게 엄마들은 너무 대단한 게 도대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야 벌써부터 와가지고 구매하고 있네. 진짜 우리 진짜 아기 어머님의 마음은 진짜 대단해요. 체험분 정말 좋아요. KKI님 느껴지시죠? 이거는 자신감입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네. 자 비타진생입니다 고객님. 비타진생 18년 동안 홍삼만 연구한 브랜드 오늘 비타진생에서 가지고 왔고 안쪽으로 인공 색소라든지 합성 원료 저희는 안 넣었습니다. 오히려 부 원료를 더 건강한 원료인 지금 보이시죠? 특허증을 가지고 있는 거. 자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오늘 보여드리는 비타진생이고요. 안쪽으로 부 원료 건강하게 과일이라든지 뭐 야채 농축분말로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저희는 분말 타입입니다. 네. 자 분말 타입이라서 편리하기도 다 가지고 다니기도 너무너무 좋고 우리 아이 간식에 타서 좋기 때문에 오늘 기회가 있을 때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가루를 먹었을 때 여기 아까 방금 야채가 나왔죠. 20가지 네. 야채랑 바나나 슈퍼푸드 바나나와 세븐베리가 들어갔습니다. 네. 뭐 블루베리가 다양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바나나 향이 살짝 나요. 그래요. 지금 화면에 보세요. 지금 저 슈퍼푸드 바나나서부터 과일, 야채 다 넣은 게 오늘 보여드리는 비타진생이에요. 자 오늘 가격이 대박입니다 고객님. 자 보통 저희가 한 박스에 한 달치분을 가지고 왔는데 39,000원입니다. 자 39,000원. 근데 저희는 오늘 신세계 옷살 라이브 런칭 기념 이벤트로 보시다시피 33,000원 무료. 자 무료 배송으로 진행을 할 거고 아무래도 우리 아이가 먹어야 되는 제품인데 홍삼인데
네. 무료 체험 2포까지 드릴게요. 자신감입니다, 고객님. 자신감 있게. 일단은 우리 아이한테 줘보세요. 컴퓨터한테. 맛있게 먹을걸요? 반품할 수 없을걸요? 근데 안 먹어요? 그럼 보내주세요. 무료 반품까지 저희가 진행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오늘 고객님들께서는 하실 거는 그겁니다. 일단 구매를 하세요. 우리 네.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뭐 4, 5세 우리 아이를 키우는 면역력 걱정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구매를 하세요. 왜냐면 무료 체험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먹여보고 우리 아이가 거북을 반품하세요. 저희가 무료로 반품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자신감 넘치게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이 그냥 가루 타입으로 먹어도 괜찮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냥 똑 따가지고요. 이즈컷. 이즈컷. 그냥 똑 따가지고 넣기만 돼요. 이게 진짜 인공색소도 안 들어가고 진짜 건강한 단맛을 냈습니다. 왜냐면 다른 제품들 중에서 합성 원료 뭐 첨가물을 좀 넣는 데가 있어요. 그 홍삼 쓴맛을 없애기 위해 그렇게 저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맛이 어때요? 인공색소라든가 합성 원료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되게 건강한 맛이 나고 네. 그렇다고 해서 홍삼의 무슨 씁쓸한 맛이라든지 약간 그런 맛이 전혀 없고 오히려 슈퍼푸드의 그 과일과 야채의 그 맛이 그대로 느껴지면서 바나나 맛이 나요. 우리 아이들 잘 먹는 거 보세요. 바나나 맛이 나고 저 우유에 딱 타가지고 주잖아요. 깔끔하다. 애들이 더 대장금이고 입맛이 까다로워. 바로 알거든요. 진짜 까다로워요. 홍삼 들어가 있어 바로 하는데 지금 잘 먹잖아요. 야미야미 민수 잘 먹네. 그 다음에 우리 창수도. 창수가 왔네요. 창수도. 이름 그렇게 생각할 게 없었어? 창수. 저렇게 이쁘네 아이한테. Hi, 철수. My name is Cathy. 자, 철수도 저렇게 지금 이유식이나 이런 거에 약간 네. 음식에도 조금 섞어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왜냐면 아이가 편식이 워낙 심한 애들이 많아요. 요즘에 눈치가 더럽게 빨라요, 우리 아이들이. 맞아요. 홍삼에 홍차만 살짝 꺼내도요. 안 먹겠다고 난리 부르스 칩니다, 진짜로. 근데 저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타진생이니까요. 맞아요. 우리 분유 맛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네. 그 뭐지 배지밀 맛이라고 아세요? 그 배지밀 편의점에 가면 그 맛이랑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하더라 진짜. 그 맛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자 가격 구성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서 네. 저희가 오늘 아이에 대해서 뭐 편식 그리고 면역력 걱정하시는 분들 사연 올려주시면 저희가 스타벅스도 쏴쏴쏴 해드리니까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 이제 저희는 사연으로 한번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달분 이렇게 한 박스로 갑니다. 가는데 39,000원에서 오늘 런칭 기념으로 33,000원을 드려요. 근데 진짜 파격적인 조건 이걸 보셔야 돼요. 무료 체험은 2포가 저희가 무료 배송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옷상 라이브에서 단 한 번도 무료 체험에서 무료 체험분을 가져온 적이 없어요. 자신감. 저희도 먹어보고 진짜 홍삼 맛이 아예 안 나구나. 만약에 홍삼 이거 만약에 드셔보셔서 홍삼 맛이 조금이라도 나잖아요. 저희한테 혼내주세요. 공주씨 혼남주 실망 얘기하셔도 아니요, 됩니다. 아니요 진짜 저희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 진짜. 안 하고 그냥 우리한테 그냥 분말 타입으로 줘도 너무너무 좋고 네. 아니면 그냥 간식에 타서 좋고 그러니까 남들보다는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오늘 보여드리는 비타진생으로 함께 하셔야만 네.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저희가 네. 광고를 지금 주문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광고를 보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광고 듣고 오면서 저희가 사연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5, 6, 7, 8 아이들은 말을 했지 면역을 주세요 호 건강하게 사는 인생 자수적이다 오늘 하루 누구보다 건강하거라 키즈 홍삼은 역시 비타진생 키즈 룰루 야. 자 저희가 광고를 듣고 오는 동안 네. 많은 분들이 또 주문해 주고 계시는데 자 광고 저희가 얼마든지 또 광고 뭐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화끈하게 또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사연으로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코너 속의 코너죠. 혼남쇼의 상품 읽어주는 남자.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희가 오늘 혼남쇼를 위해서 첫 번째 사연을 그냥 받았습니다. 와 대박이다. 자 서울특별시에 살고 있는 애기 엄마의 고민 익명으로 저희가 받아왔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애기 어머님들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딸을 둔 다미 엄마입니다. 다미 엄마, 다미 어머니. 주변에 아들을 둔 친구가 있는데 6살입니다. 6살. 요즘 일교차가 심해서 우리 아이는 감기에 걸리는데 그 아들은 건강하길래 보니까 홍삼을 먹이고 있더라고요. 아. 그 엄마는 감기 기운이 있으려다가도 오래 안 가고 홍삼 먹이고 나서 금방 떨어지는 것 같다고 해서 저도 우리 딸에게 먹이고 싶은데
근데 아무래도 우리 아이가 먹는 거다 보니 이것저것 고민이 많이 되네요. 고민이 많으시겠죠. 훈남쇼에서 제대로 된 키즈 홍삼 제품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성분 소개 부탁드려요. 이왕이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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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라 그래요.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제혁씨 팬이에요. 아이고 또 마지막에 또 깨알로 제혁씨 팬이라고 또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저분 서울 사신다고 그랬죠. 농담이에요. 자 우리 다미 엄마 분께서는 이건 진짜 네. 애기 엄마라면 다 고민이에요. 고민. 맞아요. 우리 아이 제가 남들과는 누구보다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는데 아, 어떤 걸 먹여야 할지 굉장히 고민하고 계셨다면 홍삼. 자 비타진생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저희 비타진생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비타진생 하면요 브랜드를 그냥 뽑았습니다. 자 이 대표님이요 홍삼에 대해서만 연구했습니다. 특허증을 가지고 있을 만큼 진짜. 추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오늘 보여드리는 저희 비타진 브랜드입니다. 18년 동안 홍삼만 연구해서 사포닌을 어떻게 뽑아야 가장 몸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지 어떻게 넣어야 우리 아이가 건강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개발한 브랜드가 오늘 보여드리는 비타진이고요. 그럼 이 안쪽으로 당연히 성분 살펴보셔야죠. 홍삼의 성분이죠. 사포닌은 물론 진세노사이드는 물론 근데 좀 지켜봤을 때 홍삼 키즈 제품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우리 아이가 먹는 거다 보니까 조금 단맛을 내기 위해서 안쪽으로 뭐 인공 색소라든지 넣는 데 있어. 합성 원료라든지 좀 단맛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일체 넣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단맛은 올리고 쓴맛은 잡았습니다. 어떻게? 그 안에 같이 있는 부원료가 과일과 야채, 농축분말을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먹었을 때 단맛이 나니까 바나나 맛이 나니까 가지 야채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화면에 나오시죠? 보이죠? 이 성분을 다 넣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오늘 플러스 홍삼까지 넣은 게 오늘 보여드리는 비타진생 홍삼 키즈입니다. 야 진짜 근데 네. 제가 요 얘기를 조금 해드려야겠다. 많은 분들이 일단 우리 KKI님 봉근님 제가 팬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이시대로 아 저 이시대로 야 저 잠시만요. 자 근데 저희가 아이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다고 가루 분말 형식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키즈 홍삼을 선택하셨을 때 중요한 기준이 뭔지 아세요? 건강 기능 식품인지 이걸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다른 그것들은 뭐 홍삼 음료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저희 비타진생의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아까 KKI님께서 3개월분 했는데 좀 가격대에 대해서 약간 망설이는 것 같은데 네네. 조금 유명한 브랜드 뭐 홍의장 이런 거는 9만원대 8만원대 이래요. 근데 저희는 33,000원에 런칭된 가격을 드리고 있고 네? 일단 진세노이드가 사포닌 그 알죠? 홍삼 그 당연히 면역력 맞아요. 개선, 기억력 개선 도움을 주잖아요. 여기 보세요. 3.2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뭐 대형 브랜드와 이렇게 비교를 해도 네. 진세노이드 자체가 사포닌을 좀 체내 흡수율을 높게 해주는 성분이거든요. 우리 비타진의 회사의 특허 기술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담겨있는데 맛까지 잡았다고요? 선택 안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미 엄마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네. 이 비타진생 키즈로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제 두 번째 사연을 또 듣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노래는 안 듣나요? 저희 노래 한번 들어야죠. 그러면 제가 오늘 다미 엄마에게 또 추천하는 곡 비타진생 키즈를 먹었더니 우리 아이가 보여줄게. 엘리가 부릅니다.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홍삼 잘 먹어. 어, 잘 먹구나. 잘 먹어 홍삼 잘 먹고야 비단 진세로 먹을 거야 자 다미 엄마 네. 저희 다미 달라질 겁니다. 달라질 먹으면 거예요. 달라질 겁니다. 달라질 저희 두 번째 거예요. 사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은 이제 부산에 사시는 네 살 아이를 키우는 민주 어머니께서 민주 어머니 네, 민주 어머니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는 편식이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 요즘 시국 뭐 상황 때문에 감기 걱정, 뭐 면역력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네. 특히 야채를 먹이려고 하면 안 먹어 야채 맛없다고 이렇게 안 먹어요. 지었지 않은구나. 그러면 걱정이 돼서 이제 야채도 싫어하니까 그래도 면역력 걱정 때문에 홍삼 다들 아시죠? 면역력 걱정 때문에 홍삼까지 사서 먹이면 막 좋다는 걸 막 다 알고 먹이면 홍삼도 마찬가지로 으악 쓰라고 안 먹는다고 홍삼 싫어 패 이렇게 뱉는단 말이에요. 진짜 뱉는 아이들이 있어요. 까다로운 아이들을 진짜로? 뭐 젤리 형식 단맛이 난다고 샀는데 그 제품이 아닌 거지. 홍삼을
단맛이 난다고 해서 산데 또 안 먹고 네. 또 젤리 타입이나 다른 걸 먹어도 안 먹고 면역력 걱정과 안 먹는 건강식품을 산처럼 쌓여만 갑니다. 하, 이게 아. 좀 소비에 대해서 좀 형태가 좀 오신 것 같아요. 자, 면역력 걱정 때문에 꼭 먹이고 싶은데 자연스럽게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해결해주세요. 훈남쇼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분도 똑같이 어쨌든 애기 엄마다 보니까 네. 고민이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요즘에 진짜 면역력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어떤 걸로 채워주면 좋을지 진짜 고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걱정 이분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왜 안 하면 이 비타진생으로 네. 하시면 돼요. 다른 홍산 제품에 만약에 조금 실패를 하셨다면 저희가 오늘 무료 체험부 두 개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쵸. 한번 아이 먹여보고 가루로도 한번 먹여보고 만약에 가루로 거부감이 있다 그리고 요거트 같은 데 이렇게 섞어 맞아요. 먹어도 되거든요. 그냥 쉽습니다. 그냥 뭐 우리 아이가 뭐 간식 먹는데 네. 똑같아요. 그냥 이런 요거트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그 안에다가 이렇게 그냥 가루 타입이다 보니까 타서 주기만 하면 돼요. 그냥 섞어주세요. 진짜 잘 먹어요. 그냥 섞어서 우리 아이 내가 지금 홍삼을 먹고 있는 건지 뭘 먹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맞아요. 그냥 이렇게 섞어서 주기만 하면 이렇게 야미야미 아 그냥 건강한 맛. 어이구 우리 제기 잘 먹네. 형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안 받아주네? 내가 무슨 병원인 줄 알아? 병원인 줄 알아? 자 그냥 드시기만 돼. 이렇게 우리 아이가 식은땀 나게 하네. 자, 남들과 같은 걸 먹어도 우리 네. 아이만큼은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게 오늘 보여드리는 비타진생의 퀴즈입니다. 진짜 활용도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 네. 앞으로 사셨던 이제 그 건강식품 먹지 마시고 이 비타진생으로 꺼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틀어드릴게요. 이 노래를 꺼내 먹어요. 자, 꺼내 드세요. 비타진생으로 정말 편하게. 근데 오늘 가격과 구성 자체가 네네. 진짜 대박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무료 체험분이 가기 때문에 일단 구매부터 하셔야 되고 네네. 런칭 기념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정가가 39,000원 근데 오늘 저희 훈남쇼에서만 원데이 당연하죠. 특가로 33,000원에 한 달분 그리고 두 포까지 저희가 무료 체험을 드립니다. 자,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요. 우리 아이 저렇게 같은 우유를 먹어도 어떤 간식을 먹어도 밥을 먹어도 국을 먹어도 아니 설사 라면을 먹어도 맞아요. 건강하게 먹일 수 있게 그냥 비타진생 한 번만 뿌려주세요. 음식 위에 뿌려주시기만 합니다. 가장 좋은 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공복에다가 물 한 잔에다 같이 섞어서 주기만 하면 네. 가장 좋거든요. 그럴 때 같이 챙겨주시기만 하면 돼요.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면서 네. 자 지금 KY님 뭐 HOT님 KK아님 다 구매하고 보고 계시는 거죠? 자 구매하고 보세요. 이거 요즘에 안 되겠어. 다들 방송 재밌다고 들어오기만 하지 구매는 하지도 않고 이거 짐작해 나 이거 이렇게 하면 아니 못해 방송 못해 여러분 근데 방송 못해 이거 우리 재혁씨가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무료 체험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료 맞습니다. 체험분이 저희가 진짜 드리는 거니까 자신감 네네. 있는 친구 그냥 사람으로 치면 뭐 목표를 얘기하고 말을 이루는 확신에 찬 사람 있잖아요. 이 네네. 제품이 그런 제품이에요. 맞습니다. 확신에 찼고요. 맛 얘기 건강 잡았고요. 그리고 사포닌 함량도 다른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뭐 정관 땡 뭐 홍이 장군 땡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게 이 비타 진생입니다. 근데 활용도도 편하니까. 맞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저희가 TV 방송을 넘어가기 전에 네. 우리한테 먼저 왔어요. 33,000원 혜택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일단은 무료 네. 배송으로 드릴게요. 무료 체험분까지 두포 드리니까 일단은 구매해서 드셔보세요. 자, 오늘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HOT님, MIN님, KY님, KKI님 다 주문할 수 있는 시간 드리면서 저희 광고 듣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광고일 수도 있어요, 고객님. 자, 헛딱걸님. 자, 방송잼 구매할게요. 보세요. 이렇게 꾹 내가 찔러줘야만 구매하지. 꼭 찔러야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구매한 거 저 인증 다 뜹니다, 자, 여기에 고객님. 만약에 아이가 없어도 아이가 없어도 고객님이 드시면 되잖아요, MIN님. 고객님이 드셔도 돼요. 누가 가립니까, 홍삼을, 네. 고객님. 솔직히 자. 저도 홍삼 진짜 쓴맛 때문에 못 먹는데 요거면 맞습니다. 먹을 수 있어요. 자, 지금 광고할 수 있는, 광고 볼 수 있는 시간 드리면서 네. 자, 광고 또 듣고 싶으시면 구매하셔야 돼요. 구매하시고 네. 저희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칭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올게요. 자, 아이가 안 먹으면 비타진생 홍삼 아이가 거절하면 비타진생 홍삼 아이의 면역력은 이제 비타진생 홍삼으로
아이가 안 먹으면 비타진 새 홍삼. 아이가 거절하면 비타진 새 홍삼. 양준이 아시죠? 리베카 홍삼이래. 자, 요걸로. 자, 저희가 광고 듣고 오는 동안 네. MIN님, KKI님, 다 HOT님, 프로페셔널 프로정신 재영님. 네. 네, 자, 구매하고 오셨죠? 강제 구매라니요.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건데. 여러분, 강제 구매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아유, 이런 느낌인가. 여러분들 자, 구매하신 거 다 뜹니다. 거짓말만 하시면 안 돼요. 자,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왜 구매를 하셔야 네.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루 분말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물에 넣어서도 굉장히 편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일단 맛 자체는 약간 바나나 향과, 그 크림베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븐베리가 들어가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홍삼의 쓴맛을 다 잡았습니다. 이렇게 네네네. 물에서 섞어 먹어도 너무 좋고 네. 자 그런데도 함량이 적다고 생각하나요? 아~ 아니에요. 그럼 걱정 허덜덜 마세요. 건강 기능식품 그리고 FDA 미국 FDA 인증까지 다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깐깐하게 거쳤고요. 그리고 함량을 보셔야 되는데 진세노사이드가 3.2mg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브랜드 비교해서도 사포닌, 우리 뭐 기억력 증진, 면역력 도움에 개선 너무 함량이 중요하잖아요. 기준 함량을 담은 제품인데 맛까지 좋으니까 지금 아이게 가지고 계신 고객님들한테 난리가 난 거죠. KY님 잼미나는 방송 때문에 구매했어요. KY님 감사합니다. 방금 떴어요. 여기 KY님 앞으로도 자주 놀러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함부로 칭찬해주면 안 되겠어요. 우리 재혁이가 약간 독수리 눈이네. 독수리 눈. 자,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홍삼은요 먹고 안 먹고 차이는 진짜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네. 아무래도 저도 아이돌 활동을 할 때 진짜 비타민 정말 다양하게 있었지만 다 제껴놓고 내 몸이 필요할 때 아니면 면역력이 약해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제품이 저도 홍삼이었거든요. 맞아요. 우리 어른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우리 나이가 점점 먹으면 먹을수록 왜 홍삼을 많이 찾을까요? 분명히 그만한 효능과 효과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면역력은요. 우리 아이가 약할 때 약간 탈모 샴푸랑 비슷해요. 우리 아이가 건강할 때. 자, 탈모 샴푸도 우리 모근이 건강할 때 탈모 샴푸 써야 가장 효과가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아이가 건강할 때, 어릴 때 지금부터 면역력 하나하나 쌓아주셔야 돼요. 자, 지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4월 중순 때부터 이제 계약을 하기 시작하고 나가기 시작하면요. 맞습니다. 자, 여름방학도 없이 그냥 주구장창 공부만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바깥으로 이제 나다녀야 됩니다. 네. 근데 어떻게? 일단은 면역력을 길러주셔야죠. 어떤 걸로? 오늘 보여드리는 비타진생으로. 홍삼이잖아요. 홍삼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면 무조건 먼저 찾게 되는 제품 1등이 홍삼이에요. 진짜 저는 아이 부모님 이제 엄마의 마음을 좀 이해하는 네. 게 일단 이 비타진생을 만드신 대표님도 이제 카이스트 생명공학 이제 출신이신데 네네. 잠깐만 이때 야채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죠. 이거 먹고 좀 얘기 드릴게요. 20가지 야채와 그리고 다양한 비타진생 네. 나와 있고 아이 엄마의 마음을 느낀 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병원을 다녀와도 제가 몸이 계속 아팠대요. 그래서 천장에 양파를 걸어둔 적이 있었대요. 그냥 뭐 미신이지만 우리 아이가 좀 낫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네. 그만큼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에 대한 걱정과 그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환절기 일교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뭐 감기 콧물만 흘러도 약간 걱정되고 그럴 때 이 홍삼 한번 드셔보세요. 네. 많은 후기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2개월 정도 꾸준히 먹였을 때 확실히 효과가 있다라는 맞아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괜히 면역력 네. 면역력 하는 게 아닙니다. 면역력이 뭐예요? 외부로부터 균의 그 세균의 침입을 막아줄 수 있는 게 면역력이잖아요. 자, 네. 저희가 오늘 무료 체험 2포 증정하겠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일단은 구매해서 우리 아이한테 줘보세요. 저는 먹을 거라고 장담할게요. 장담합니다. 자, 안 먹어요? 그러면 그냥 보내주세요. 무료 반품까지도 저희가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구매해서 드셔보세요. 우리 아이가 달라진 거 보여줄 겁니다. 우리 진짜. 아이인데. 자, 고객님 아이만 안 먹어요. 고객님 아이만 안 먹고 있어요. 고객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남들은 다 먹고 있는데 이거 보세요. 야 우리 저 창수 화면 보이시죠? 예. 우리 참수요? 창수 우리 창수도 먹고 제 이름 뭐예요? 민수도 먹고 있고 저 어린애부터 12개월 이후부터 먹을 수 있어요. 제 이름 뭐예요? 우리 만덕이. 만덕이. 자, 만덕이도 먹고 있는데 고객님 네. 아이만 안 먹고 있습니다. 자, 진짜. 적어도 우리 조카를 위해서라도 챙겨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저희 비타진생입니다. 비타진생. 18년 동안 연구한 브랜드. 홍삼만 팠습니다. 18년 동안 홍삼의 사포닌 진세노사이드만 연구한 브랜드. 특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오늘 보여드리는 비타진이고요. 두 번째, 인공색소 합성원료. 저희는 일체 넣지 않았습니다. 제로. 근데 단맛은 올리고 쓴맛은 잡았습니다. 어떻게? 맞습니다. 부원료가요. 야채나 과일의 농축분말을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먹었을 때 맛있게, 건강하게 즐길 수 있게 만들었고, 세 번째,
보시다시피 저희는 분말 타입입니다. 분말 타입이다 보니까 요거트에 넣어서 줘도 좋고 뭐 국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쉽게 쉽게 먹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들어오시는데 오늘 33,000원이에요 고객님. 진짜 가격이 한 달치 이거 하나 이거 다 드릴게요. 자, 다 드릴게요. 33,000원이에요. 한 달치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저희가 추가로 무료 체험분까지 이렇게 드리니까 무료 체험분까지 네 무료 체험분까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주문 버튼 누르시고 받아보시고 네. 먹어보세요. 우리 아이한테 면역력 이제부터 차근차근 쌓아주셔야 합니다. 진짜 너무 비티진인데. 너무 자랑할 게 많아요. 맞습니다. 그, 솔직히 이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비티진 브랜드 자체가 그 홍삼 조금 알만한 브랜드에 제공하는 네네. 업체입니다. 그 홍삼의 진액 그 진세노 사이드 그걸 다 제공하는 업체예요. 맞아요. 그래서 함량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걱정하실 거는 이 가격 원데이 세일이 언제 끝날까. 오늘 끝나는 거면 걱정을 조금 하신 다음에 구매를 하신 다음에 진짜 무료 체험분을 즐겨보세요. 한번 우리 아이한테 먹여보고 효과가 있는지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맞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으니까 자신 있게 지금 CCI님도 지금 오랜만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CCI님 구매하고 보시는 거 맞나요? 자 CCI님도 구매해 주시고요. 네. 자 HOT님 KY님 다 구매하고 계세요. 야 HOT님 설마 구매 안 하셨다면 이건 배신이지. 배신이에요. 자 여러분들 함께 주고 계신다면 일단 네. 구매해서 드셔보세요. 지금 진짜로 많은 분들이 함께 주고 계시고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무 말 없이 지금 구매해 주고 계시는데 자 저희 비타진으로 갖고 왔습니다. 진짜 이제 TV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한테 먼저 우리한테 왔어요. 왜? 저희 신세계 오싹 라이브니까 런칭 기념 이벤트로 저희가 네. 한 박스에 39,000원인데 아니요 저희는 33,000원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자신감 무료 체험 2포 드릴게요. 와. 일단 우리 아이가 먹어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한테 일단 줘보세요. 자신감이에요. 먹었더니 너무너무 잘 먹죠? 그러면 한 달 꾸준히 먹이시면 됩니다. 진짜 제가 장담할게요. 이거 뭐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아마 또 찾게 될걸요? 근데 그때는 이미 39,000원, 4만원 올라가 있을 거고 홈쇼핑으로 다른 데로 넘어가셔도 이 가격으로는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을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홍삼은 진짜 홍삼 키즈 제품은 네. 진짜 선택이 진짜 진짜 중요합니다. 아 완전 중요하죠. 하다못해 우리 성인들도 먹었을 때 쓴맛이 조금 느끼게 되면 네. 자주 안 먹게 되는데 하다못해 우리 아직까지 성장이 좀 안 된 우리 아이들 면역력 걱정 때문에 홍삼 제품 선택하셨을 때는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비타진세를 준비를 했고 왜 많은 분들한테 지금 입소문이 나고 난리가 났냐면 이렇게 요거트에 분말 형식이라서 분말 형식 그냥 섞어서 아이한테 주면 돼요. 근데 이게 저희가 바나나 향 그리고 20가지의 야채 크랜베리 부름 원료까지 담았기 때문에 네. 맛이 진짜 홍삼 쓴맛이 안 느껴집니다. 지금 야채 보이시죠? 뭐 당근파, 뭐 단호박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들 야채도 안 먹으니까. 안 먹는 음식은 안 먹는 채소라든가 과일은 이 안쪽으로 넣었는데 단맛은 올렸습니다. 쓴맛은 잡고 거기에 슈퍼푸드에 우리 바나나부터 해서 비타민 D 우리 아이한테 꼭 필요한 영양분인 비타민 네. D까지 넣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시고 자 우리 AAT님 홍남쇼라 더니 역시 ACT님이구나 네. 행동하셔야 돼. 액트. 흔하셔라더니 역시 구매하고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자, 저희 비타진생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일단은 건강 챙겨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요즘에 일교차 어때요? 굉장히 큽니다. 낮에는 따뜻한데 밤에는 엄청 춥고. 맞아. 그래, 우리 아이 감기 걸리기 더 쉬울 거예요. 자, 일교차가 클 때만큼, 이때만큼이라도요, 적어도 진짜 면역력 무조건 챙겨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 지금 이 시국에 감기 걸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자, 큰일 납니다. 고객님 아이만 안 먹고 있습니다. 비타진입니다. 진짜 홍삼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면역력을 위해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무조건 찾게 되는 제품 1등이 홍삼. 그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고객님만 드시지 마시고 뭐 좋은 거 드시지 마시고 우리 아이한테도 좋은 거 소개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가격 구성을 얘기를 해드리면서 네. 저희가 마지막 광고 시간 한번 가져보고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타진생입니다. 아이들 지금 어머님 사이에서 입소문이 정말 많이 났어요. 아이들이 아유. 편하게 먹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는 한 달분을 네. 드릴 거예요. 한 달분 드리는데 저희가 여기서 끝이 아니죠. 무료 체험분 이렇게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무료 체험분을 준다는 게 자신감이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두 개에서 저희가 39,000원인데 33,000원까지 네. 원데이 특가로 무료 배송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KY님 같은 경우에도 나는 어른이지만 샀어요. 만수무강하세요, KY님. 만수무강하실까요? 100세 시대 더 오래오래 사실 겁니다. 자, 저희 지금 광고 네. 한번 듣고 오면서 주문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광고 타임. 둘, 셋.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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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따라다라다라다 우리 아이 건강은 함께해요 비타진 맡겨줘요 비타진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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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진 오늘 하루만 33,000원 비타진 아 광고 자, 듣고 왔습니다. 광고 기가 막히죠. 저희 신세계잖아요. 네. 또 대표 광고송이죠. 네. 이마트 광고송을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주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간절기라서 일교차로 인해 감기 걸리기 딱이라고 맞아요. 알면 구매하셔야 됩니다. 자꾸 우리 여러분들 말만 하고 계지 마시고 다 오늘도 역시 훈남쇼 잼나네요. 감사. 근데 우리 KY님 만약에 성인분인데 네네. 성인분도 드셔도 되거든요. 함량이 기준 함량을 저희가 진세노이드 그 사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카 선물로 드려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KY님 조카 선물? 조카가 계신다면 조카한테 선물해줘도 좋고 우리 KY님 드셔도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카에게 선물 진짜 우리 신혼부부 이제 갓 아이가 이제 태어나신 분께 선물용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자 마지막으로 저희 지금 이제 4분을 남겨두고 있는데 4분 이따 저희 퇴근하겠습니다. 갑자기 네. 또 와가지고 저희 죄송한데 훈남쇼에서 그 홍삼 언제 방송해요? 다시 해주면 안 돼요? 저한테 부탁하지 마세요. 저희 안 갖고 옵니다. 네. 자 저희 비타진생으로 갖고 왔습니다. 홍삼입니다. 자 면역력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제품 1등이 홍삼. 그 이유는 분명히 있죠. 저도 진짜 필요할 때 아이돌 시절에 꼭 먹었던 제품이 홍삼이었는데 맞아요. 우리 아이 지금 건강할 때 나이가 어릴 때 차곡차곡 쌓아주세요. 뭘로? 비타진으로. 이쪽 대표님이요. 18년 동안 홍삼의 사포닌 진세노사이드만 죽어라 팠습니다. 죽어라 파서 어떻게 뽑아야 우리 아이가 가장 흡수율이 좋은지 그 특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오늘 보여드리는 비타진이고요. 네. 이 안쪽으로 아무래도 홍삼 키즈 제품이다 보니까 뭐 인공 색소라든지 합성 원료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제로! 아니요. 저희는 인공 색소랑 합성 원료를 이 안쪽으로 넣지 않고 오히려 더 건강한 부원료죠. 뭐 과일이라던가 야채 농축분말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 아이가 먹었을 때 달달하게 먹을 수도 있고 쓴맛은 잡았습니다. 거기에 우리한테 꼭 필요한 원료 뭘까요?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 비타민 D. 그 지금 합 보이시죠? 화면으로? 네. 이 지금 모든 야채가 이 안쪽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굳이 뭐 일일이 찾아서 먹이지 않아도 야채도 안 먹어. 이 한 포면 하루 한 포면 끝나는 겁니다. 야채 먹어야 돼. 거기다 저희는 오늘 분말 타입으로 저희가 준비해 왔으니까 체내 흡수율까지도 높일 수가 있고 우리 아이가 먹었을 때 분말 타입이라던가 아니면 뭐 국에 타서 줘서 좋고 물에 맞아요. 타서 주세요. 요거트. 아니면 저렇게 우유에 타서 좋고 근데 오늘 저희 자 39,000원 한 달치를 준비해 왔는데 아니요. 저희 33,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33,000원 한 포 무료 배송으로 드릴 거고 어쨌든 우리 아이가 먹을 거잖아요. 맞아요. 무료 체험 2포 드릴게요. 2포까지 저희가 증정을 네. 해드리겠습니다. 체험을 해보시고 만약에 저희가 얘기한 게 틀린 것 같다. 그럼 반품하세요. 저희가 무료 반품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진짜 뭐 안전 인증 다 받았습니다. FDA부터 여기 보시면 GMP 식품 인증까지 안전하게 그리고 안에 있는 함량 성분까지 가득가득 저희가 채워놨으니까 맞습니다. 성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오로지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는지 아이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지 무료 체험과 함께 가져가 보세요. 자, 참고 저도 지금 홍삼을 꾸준하게 먹고 있는데 네. 그 효능과 효과는 진짜 확실히 달라요. 다릅니다. 저도 아이돌 시절 때부터 진짜 지금도 꾸준히 먹고 있는데요 고객님. 다르더라고요. 면역력도 달라요.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왠지 남들과 감기를 같이 걸리는 것 같아도 나는 뭔가 감기 기운이 더 빨리 떨어지는 것 같고 콧물도 덜 나는 것 같고 그 이유는 분명히 홍삼이 있습니다. 고객님. 홍삼이 있죠. 홍삼. 그냥 한 달치 이거 드릴게요. 33,000원입니다. 야, 진짜 이거 무료 배송으로. 무료 배송에 진짜 우리 아이들 면역력을 생각을 하셨을 때는 지금 이 상황과는 너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뭐 내 4세부터 5세까지 홍삼 먹어야 된다고 많은 분들 알고 계시지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이 12개월 이후 아이부터 다 드실 수 있는 게 비타 진생입니다. 우리 아이들 편하게 먹을 수 있게끔. 맞습니다. 자 이제 네. 계약을 하고 이제 어린이집도 나가야 되고 초등학교도 가야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나가기 시작하면 여름방학 없이 쭉 달려야 됩니다. 우리 아이 공부도 어차피 체력이에요.
체력이 있어야 공부, 면역력이 있어야만 공부가 되고 체력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 건강 위해서라면 무조건 오늘 보시는 비타진생과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진짜 스트레스 받게 안 먹는다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연스럽고 그리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비타진생 원데이 할인, 여러분들 오늘까지 할인하니까 남은 시간 동안 맞습니다 드리겠고 저희 오늘 큰 사랑 받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훈훈한 남자들의 쇼타임 훈남 쇼쇼쇼. 안녕, 감사합니다.